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이날다입니다. 오늘은 52번째 개인 맞춤 향수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52번째로 답변 주신 분께서 티 좋아하시고 한식 도쿄 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맥퀸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뭔가 그 독창적이고 조금 그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패션 스타일, 좀 다른 거를 많이 좀 추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저트 안 좋아하시고. 디저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일단 바닐라나 이런 카라멜,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구어망드나 이런 향수들은 좀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칵테일을 좋아하세요. 되게 섬세하게, 향수도 좀더 섬세하게 즐기실 것 같아요. 후추 좋아하시고, 네, 패션 스타일이 크리에이티브한, 독창적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좀 찾아서 즐기시는 분 같으세요. 해외여행 좋아하시고, 운동으로 자전거.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이렇게 기입해주신 분께서 등장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아주 먼먼 옛날에. 백합향을 좋아하시고 매끄럽고 조금 그 두께감이 좀 존재를 하는 그런 백합향을 좋아하시고 고등어조림, 네, 맛있죠. 머스크 향수를 좋아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매끄럽고 부드럽고 이런 향들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머리 아프게 하는 향수 계열로 구어망드 향수를 얘기해 주셨어요. 디저트 그런 향들. 아무래도 디저트 잘안 드시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요. 그쪽 향들하고는 좀, 친하지 않으신 걸로. 면섬유 좋아하시는 ENTP, ENTP 분들이세요. ENTP 분들이 그, 뭐랄까, 본인의 의견들을 바로바로 이야기도 잘할수 있고, 규칙보다는 규칙을 파괴하시고, 좀 나만의 세계를 좀 구축하시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시고. 그런 분에게 어떤 향수를 말씀드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아하는 향수에 불가리 옴니아 크리스탈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크리스탈린이 있어가지고, 네, 크리스탈린을 오랜만에 향을 입어봤답니다. 불가리 옴니아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코 마드모아젤,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젤, 디올의 자도르,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그리고 돌체인 가바나의 라이트 블루 이쪽으로 좀갈수 있는 탑노트가 좀 시트러스하고 그러면서도 플로럴한 꽃향이 좀 나고, 그런데, 뭐 파우더리하지 않고, 그런다고 너무 두껍지는 않고, 너무 매끄럽거나, 또 이러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그 중간에 잘 균형 잡혀져 있는 보들보들보들보들한 두꺼운 면섬유보다는 또 너무 샤랄라 얇은 뭐, 원피스, 이런 쉬폰 이거의 좀 중간 정도 폴리에스테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선사해주는 향수들이에요. 그래서 시트러스하기 시작을 하는 플로럴 향수들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어하는 향수로 달달한 향, 그래서 구어망드 보통은 바닐라 이런 벤조인 이쪽을 달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그쪽 향들 싫어하신다고 하셨고 시트러스 존재감이 뿜뿜하는 향 시트러스 향수 이제 너무 시트러스한 향수들이 본인하고는 친하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탑노트에서는 산뜻하게 뭐 레몬이나 이런 시트러스한 애들이 산뜻하게 등장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좀 작은 얼굴에 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향들을 좀 좋아하시는 불가리 옴니아 크리스탈린을 봤을 때요. 그래서 추천받고 싶은 향수에 대해서는 와일드와인에서 우리 그 양진원 교수님 그 제가 올린
르꼴동 블루에서 와인을 강의하시는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저희 만나가지고 이야기 이렇게 한 거에 보시면 일랑일랑 이야기, 그 일랑일랑 와인에서 만나는 그런 일랑일랑 같은 향, 그런 향수를 추천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일랑일랑이 완전히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향수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샤넬 넘버 5에도 일랑일랑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샤넬 넘버 5는 좀 너무 조금 너무 좀 진하게 두껍게 무겁게 너무 존재감 있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구찌 블룸이나 아니면은 그 제스민 쪽으로 가서 톰 포드의 제스민 루즈나 아니면은 그 조말론의 제스민 쌈박 앤 메리골드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또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리고 백합향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완전 백합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이레도의 라튤립 같이 정말 매끈 우아 하얀색 두꺼운 표면을 가진 꽃향 그러면서도 참 단정한 느낌 그걸 만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향수는 어떠실까? 그리고 또 하나 적어주신 게 가식적이지 않은 꽃향, 꽃이 듣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셔가지고 아마 그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이제 직접 만나시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에서 그 정말 딱 적어주신 약간의 그런 찌든 꽃찌든내 같은 꽃이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꽃을 받았는데 이런 그 꽃들이 이제 말라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말라서 또 나는 그런 그 뇌가 있거든요. 약간 그 뇌가 이제 많이 농축된 그게 이제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그 끝에서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좀더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시는. 참그 향을 만날 수 있는 향수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그거보다 좀전 단계에서의 그냥 그린한 좀 꽃잎이 좀 살아 있을 때, 좀덜 마르고 했을 때 그냥 기분 좋게. 너무 이렇게 꾸덕꾸덕 이렇게 마른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을 때 기분 좋으냐? 그런 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포프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완전히 그런 향은 좀 아니어서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적어주신 걸 보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NTV셔가지고 좀그 나만의 그 향을 좀 만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불갈이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 알레그라 그 새로운 그 라인 이번에 런칭을 해서 더현대 서울 그리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가셔서 이제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 불갈이에서 매그니파잉이라 그래가지고 레이어링을 불가리에서 출시한 향수들과 함께 레이어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레이어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딱 좋아하는 향이 온전하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아는 대표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그 에센셜 오일을 딱그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쪽에 찍어 두시고 여기에 내가 좀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불가리 이런 크리스탈린 이런 향수를 이쪽에다 입으시고 여기에는 일랑일랑 뭐 에센셜 오일을 뭐 입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레이어링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레이어링을 해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나의 향수를 입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만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활기찬 그 성향을 가지신 분이시다 보니까 향수를 통해서 뭔가 나의 향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한 그 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티도
도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도쿄에서 뭐 티를 한번 배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통적으로 향수에서 많이 나왔던 뭐 시트러스 완전 시트러스 한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셔서 뭐 플로럴 계열의 향수 이제 이런 향수들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오히려 티 쪽의 향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밀러이리스의 티토크니크라든지 아니면 르라보의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떼누아 네 르라보의 떼누아라든지 이런 티 향수들 있거든요. 그런 티 향수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민트 쪽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민트 티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래서 민트나 이런 그어좀 시원한 기분을 선사해주는 그런 향수들, 에타리브르 도랑주의 뭐 Someone Like You였나? 그 노래 제목이죠.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던 아 맞네요. You or Someone Like You. 네, 이 향수로 하든지 아니면은 제라늄 뿌르무슈, 프레데릭 말의 제라늄 뿌르무슈 같이 좀 코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그런 민트 향 이런 것들은 좀또 어떨까? 남들이 잘 입지 않은 그런 나의 향수들을 입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디 향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디 향수들, 너무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우디 향수 쪽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채로운 알렉산더 맥퀸과 또 칵테일, 다채로운 향들,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그런 향들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향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불가리 알레브라 같은 경우에 이런 향수 레이어링을 아예 그냥 레이어링을 하게끔 만들어진 향수들이 이번에 출시가 됐으니까 거기 가서 직접 레이어링도 해보고 또는 조말론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그 컴비네이션 하는, 레이어링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말론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채롭게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향수는 2개에서 4개 정도 있으시고요. 오프라인 올리브영과 같은 H&B 스토어에서 네, 만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직접 매장을 돌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아서 네, 직접 매장을 돌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나가는 그 경험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향기롭게, 신나게, 활기차게 하시길 바랄게요. 공유하고 싶은 향수 이야기에서 지나가듯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나는 향이 좋다고 했을 때, 뭉근하게? 뿌듯하게, 네, 아주 뭉근하게, 뿌듯하게 좋은 기분이 들으셨다고 해요. 너무 이거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정말 많이들 좋아하지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20대 여성분이시고요. 정말 향이 좋다는 그 말은, 정말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명품 브랜드 임직원 강의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건, 다른 뭐 시계나 아니면 뭐 보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들의 VIP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새로운 보석이나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드렸을 때, 보다도, 오늘 향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정말 너무 좋은, 네, 칭찬이죠. 정말 본인 관리도 잘 되었고, 그만큼 나의 그 생활과 그 모든 게 몸에서 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요.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축하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영상이 가지는 내용은 좋지만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힘듭니다. 자막이나 편집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보기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엔팁.
네, 정말 엔팀님들은 이렇게 딱 이야기들을 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제가 뭐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네, 편집이나 이런 걸 아직 뭐 사람을 구해서 하지는 못하고 제가 다 직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맙게 좋은 내용으로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편집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때까지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향기로운